공하, 반갑습니다. 공하. 아니, 오늘 양갱이가 오는데 양갱이가 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난 지금. 이게 왔냐? 아니, 여기 앉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너 뭐 씻고 왔어? 아, 샤워 한바탕 했지. 안녕하세요. 아니, 비가 오늘 진짜 퍼붓는다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니, 너 옷 때문에 조명 다 비치잖아. 반사되잖아. 그 내 잘못은 아니잖아. 네가 조명을 죽 같은 거 썼네. 돈도 많은 애가. 아니, 나 지금 여기 보면은 어때? 되게 뭔가 그거 같지 않아? 뭐? 약간 인방의 역사를 처음부터 약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느낌 나지 않아? 약간 하드리킹 같아, 솔직히 말해서. 짜! 여긴 이제 방송하려고. 아니, 냉장고가 없어서. 야, 목걸이 이거 하나 팔아도 미니 냉장고 팔아야겠다. 이거 어제 술 마시다가 끊어져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다시 고쳐야 돼. 옆에 냅둬줘. 야, 조금 땀내 나는데요? 야, 근데 여기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요즘 인터넷 방송이 약간의 그 기대치가 되게 높아진 것 같아.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조금 더 그 인방 감성, 삐끗 감성이 너무 없어진 것 같다. 아, 근데 그건 맞아. 너무 이쁜 집에 너무 예쁜 게스트에 뒤에 뭐 맨날 포스터 같은 거 붙이고.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난 정신승리 중에 나. 아, 그래? 야! 네, 그래서 그 샤프리카에서 헤어드라이기 기프트콘 보내줘가지고 그거 주문했고. 그리고 그린스크린 살렸는데 너무 비싼 거야. 16만 원 하더라고. 돈이 없어서 그 신입 BJ들 그 리워드 포인트 주는 거 뭔지 알아? 어, 맞아 맞아. 나 그걸로 그린스크린 시켰어. 혹시 집에 남는 거 없어? 밥 먹을래? 어! 너가 좀 시켜주면 안 돼? 나 배고파. 나 오늘 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 너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니 지금? 짜! 아, 주문해서 먹자. 일단 밥 먹으면서. 근데 책상이 없어서 바닥에서 먹었는데 괜찮지? 아니, 너 한 번 내 우리 스튜디오로 줄줄 콘텐츠 하러 와. 어, 나 진짜 너무 좋아. 남는 거 남는 거 좀 있으면은 나 좀 줘. 해치! 땅바닥에 딱딱 앉고 캐리어 여기다가 원래 펼쳐서 먹어. 왜 웃어? 진짜? 아니, 진짜. 아, 뭔데? 뭔데요? 너 그래도 옛날에 같이 스키장 가고 이럴 때는 너 이런 이미지 아니어서 나름. 아니, 근데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누구보다 아프리카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었지, 이제 캐스트. 그치, 그치. 근데 이제 나는 정신과 시간의 방으로 좀 불려갔잖아. 캐나다라는 곳으로. 그치, 그치. 아, 내가 왜 그러냐. 불이 여기 켜져 있었구나. 아, 여기 불 껐어, 내가. 아, 그래? 어. 누가 달라졌어? 별 눈 아프지 않아? 그 아예 바꿔봐. 아싸. 아니야. 아니, 이게 인방이야, 님들아. 짜. 야, 그래, 나름 방음 되는 어디 방을 찾긴 찾았다야. 이거 여기 원래 여기서 드럼 치고 기타 치는 곳이야. 그치, 그치, 그치. 음악 작업실 있어. 괜찮지? 오,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주변이 바로 여기가 다 시장이랑 시장이고. 길거리고 해서 되게 좋아. 옆에 막 풍동집이랑 라면집이랑 많아. 먹어본 적은 없어. 나 편의점밖에 안 먹거든. 아이씨. 야, 나, 야, 뭐 먹을 거야? 아, 내가 시킬게, 내가 시킬게. 뭐 먹을 거야? 내가 시킬게. 너 진짜 나 이렇게 짠내 나게 할래? 나 저기 신유 편의점 알바생이랑 사장이랑 친해졌어, 이랬는데. 아이, 진짜. 아, 진짜. 진짜야! 짜! 아유, 씨. 저 여기 안 보이니까 제가 이거 좀 볼게요. 아, 아니야, 캠 낮추면 돼. 오케이. 걱정하지. 아, 짜증나. 바닥에 앉으니까 느껴지는 건데, 옆방에 지금 기타를 치나 봐요. 아니, 이게 랜덤이래. 밴드가 있는데, 여러분. 아, 진짜 아, 왜 그래? 난 괜찮은데. 근데 이게 컨셉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찐이에요. 이게 내가 술자리 같은 데 가면 술 버릇이 뭐냐면 남는 거 챙기는 거 버릇이거든. 은별이랑 술 마신 적 있었는데 뭐 그 감자탕 집인가 갔는데 거기 밥 주잖아. 공기밥 두 개를 은별이 방에 가방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감정이 좋은 거지. 아, 경제감정 되게 좋은 거죠, 님들아. 형이 절약심이 강하네. 형 화장실에 몰래 보고 휴지 안 갔을 것 같아. 어차피 근데 샤워를 할 거라면. 아, 진짜? 아, 저스트 조크.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님들아. 밥 먹는데. 좀 따 햇반에 먹을 치킨 남기려고 밥맛 떨어뜨리는 거 봐. 인정, 이거 다 먹지 마. 짜! 됐다. 됐다.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너 궁상 맞은 모습. 근데 내가 온 김에 노가리도 좀 까면서 컨텐츠 같은 거 하나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 이 새끼 공포 게임 한다고 그랬으면서 안 해가지고 이씨. 아니, 나도 하고 싶었다니까. 왜 안 하냐니까? 토하러 간다니까. 아니, 진짜 뭐라도 간단하게 할까? 유튜브 하나 뽑을 수 있을 만한 거. 그럴까? 영도 시스템으로 우참? 야, 울참은 너 혹시 눈물 좀 많은 편이야? 나 강아지 영상 나오면 진짜 대폭으로. 하치 영상.
하치? 하치라고 일본에 있는 그 강아지 동상이 있거든? 어. 근데 그거에 응? 대한 얘기를 그거 브라 만지면 운 좋아지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브라를 왜 만져? 동상에 브라 만지면 좋아지는 거 있어.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 근데 있어! 요들군님 별풍선 10개 그래? 감사합니다. 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능지토론하면은 너야 실이 있겠지만 내가 얻을 실은 없어. 내가 얻는 실이 어딨는데? 너는 이제 빡대가리 능력을 얻는 거지. 나는 이미 빡대가리라서 어쩔 수 없는데 너는 이제 뭐 하나 들통하면 빡대가리 포지션 바로 잡히는 거야. 난 근데 질 수가 없는데? 왜지? 너한테? 너가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역대급 멍청한 애 중에 약간 턱급이기는 해. 짜! 야 상식 퀴즈 한번 해보자. 아니면 그것도 한번 해볼래? 옛날 좀 유행했던 건데 뭐 친구 불알 시켜주기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잠시만 친구 불알을 왜 시켜주는 거야? 아니 야 집장 잠시만 야 그게 친구 불알 아 그거다. 내 친구 팬티에 손 넣기 내 친구 손이 내 팬티에 들어오기. 아 개더러워 진짜. 아 죄송해. 보지 말고 있어봐. 나 하나씩 한번 던져볼게. 내가 10개 물어볼 테니까 다섯 개 이상 맞추면 소원권 줄게. 오케이. 아 인정? 인정. 대신 내가 진짜 무조건 쉬운 걸로만 낼게. 인정. 짜. 중국 후원 말기의 장수로 삼국지에서 무장들 가운데 무용이 가장 뛰어났던 인물로 적토마를 타고 다녔다고 알려진 이 인물의 이름은? 아 채팅 뭐 맞는다. 안 했어요. 아 얘기하세요. 어 왜 곁눈질을 방금 시기한 것 같은데? 근데 적벽전을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도 얘기하셔야 돼. 이건 상식이기 때문에. 적토마? 채팅자 왼쪽으로 치워놔야지. 이 새끼 견눈자라면 무조건 채팅 도 제가 아는 사람 도원결이 그다음에 조조 구유 여포 여포? 아 채팅자 봤잖아! 안 봤어! 이 새끼 진짜 아니 씨발 안 봤다고 내가 아 무조건 봤잖아. 응급실을 연기하면서 마지막에 여포하는 거 봤어 님들아? 아 진짜 카운트 안 쳐줄게. 나 이번에 채팅창 다 가렸어 님들아 이거. 아니 근데 마지막에 약간 좀 약간 일부러 티 안 나게 하려고 내가 아는 거? 나 지금 계속 여포? 아 이번에 진짜 물어본다.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 이 질환의 이름은? 당뇨. 자식. 아니 생각보다 잘하잖아. 다음 중 바르게 짝지어진 곳을 고르시오. 자 나라랑 수도입니다. 1번 거. 독일 베를린, 2번 호주 시드니, 3번 태국 치앙마이. 1번 독일 베를린. 맞아. 그래요? 와 이 새끼. 와 얘. 맞아요? 아니 얘 잠시만 어디 가가지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못 듣겠는데? 천원 지폐에 새겨진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황 선생님. 내 틀려지고 말하는 거 없어? 예능 말해? 나 극적으로 하나 틀려줄게. 아 너 공부 은근 많이 했구나. 그때 멍청하던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너 완화형 유튜브에 유튜브 인심 한동안 안 좋지 않았어? 맞아 뭐 빡대갈 새끼라고 많이 듣긴 들었어. 중요한 건 그때도 사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 기분만 나빴지. 다음 거 갑니다. 이거 시청자분들 중에 아는 사람 있는지 한번 궁금하다. 이거 유교의 도덕적 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강령과 다섯 가지의 일륜을 무엇이라 할까요? 야 딱 말할게. 너 예능을 원해 찐텐을 원해? 진짜 찐텐 해봐. 삼강오륜. 야 나 나름 국악했어 임마. 삼강오륜 당연히 알지. 화통이 붙은 냄비에 여러 가지 어육과 채소를 넣고 육수를 붓고 끓이면서 먹는 전통 궁중요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 진짜 예능을 원해 안 찐을 원해? 아 너 진짜 알아서 그런 거야? 뭔데? 신선로. 이 양반아 국악 전공한테 한국 상식을 내면 모르는 게 이상한 거죠? 아니 선생님. 근데 밤양갱이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니 야 그러면 한 번만 더 해줘. 나 진짜 세계 상식으로 한 번만 해볼게. 그럼 일단 하나 내가 가져간다. 맞잖아? 정정당당해야지. 제가 가져갈게요. 잠시만 이런 거 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및 천문학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명언을 남긴 이 사람이 있네.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니 대체 뭔데? 이 정도면 두목이 군파여 내주자. 야 그러면 너도 10개 중에 5개 밖에는 나는 한국 역사 내도 돼. 외국인이라서 난 모르는 게 당연해가지고 그럼 역사 하나 내볼게. 아 역사 내봐.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불교와 관련하여 제작된 국가문화유산은 1번 직지심체요절. 예? 2번 팔만대장경판. 3번
금오신화. 4번 훈민정음. 정답. 오케이. 2번. 오 맞습니다. 팔만대 장경판. 오 간다. 해봐. 너 이거 보지 마. 아 나 이렇게 깔끔하게 한단 말이네. 오케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가장 먼저 한강을 차지하여 전성기를 맞았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 오케이. 백제. 어? 그거 어떻게 알았냐? 찍었어요. 가자! 얘는 찍신인데. 오케이 오케이 다시. 짜! 나 뭐 아니 모르겠어. 대천해수욕장. 정답. 아하. 의자왕. 아니 왕 말고 나라가 어디냐고. 3번 승려뿔. 승려뿔? 정답은 4번 홍익인간입니다. 나 좀 알아. 나 좀 공부 좀 했는데 원래. 아싸! 소원권. 자, 가져가겠습니다. 안녕. 아 진짜 재밌었다 진짜로. 나중에 보자. 연락해라. 연락해. 어. 파이팅.